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교재 강의가 다 끝나고요. 심화 연계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심화 강의는 절대로 패스해서는 안 되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심화? 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쵸? 그래서 어려울까봐, 아우,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필요 없어. 이러고서는 안 들으려는 친구들 있다면 특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도록 하세요. 자, 이 심화 연계 강의는요, 심화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수능에 EBS 연계 교재 반영 비율 70%죠. 그쵸? 자, 그 연계에 대비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70%라는 수치를 아직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선생님이요. EBS에서 올한해 동안 지역 순회로 해가지고 입시 정보 설명회를 다녔잖아요. 그쵸? 선생님 본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쵸? 부산에도 선생님 갔었고, 뭐 창원에도 갔었고, 군포도 갔었고, 울릉도도 갔었고, 막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거기 가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탔더니 그 버스에 광고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EBS 연계율 70%, 나머지 변별력 있는 30%는 우리가 책임지마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정말 선생님이 학생이어도 혹할 만한 그런 광고였어요. EBS 교재에서 70%가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70점 받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보다 잘하려면 나머지 30%에서 변별력 있게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광고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30%를 잡으려면 오잉? 여기 가면 잡아준다고? 가야겠네. 요런 광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하면요. 아니,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현혹시키나? 이런 화가 아니라 이렇게 연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곳에 우리 친구들이 가게 될까 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화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광고는요, 정말 EBS 70% 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자, 그 광고 문구의 전제가 뭘까요? EBS 교재만으로는 70점이 맥시멈이다. 70점이 가장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연계 교재만 공부하게 되면 70점밖에 못 받아. 그 위에 80점, 90점,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걸 공부해야 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능 시험은요, 영어 단어 시험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영어 단어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걸수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100개의 단어를 주고, 자, 이 100개 중에서 우리가 단어를 70개를 낼 거야. 나머지 30개는 몰라.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수능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70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개의 단어를 알려주는 곳에 가야겠죠. 하지만 수능 시험은 이렇게 단순한 단어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개념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자, 70% 연계라는 것은 EBS 교재만으로 공부하면 70점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공부한다면 70%, 즉 70점 최소한으로 받고 여기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연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재를 공부해야 될까요? 단어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즉,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하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70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0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8강의 심화 강의를 통해서요. 자, 우리가 이 교재에서 얻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뭐냐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재 강의를 할 때는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픈했던 D-100 등급 업 특강. 이거 세 강밖에 안 된다고 선생님이 들어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 강의들에서는 선생님이 일단 이거를 뭐예요? 지문을 보고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법,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법,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즉 기술들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심화 연계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술은 여러분이 이미 배울 만큼 충분히 배웠습니다. 좀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 D-100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은 100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지문에 사용된, 이 문제에 사용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유형들이 변형되었을 때 여러분은 다 정말 천하무적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의 고민이 사실 그거예요. 선생님이 많은 기술들을 가르쳐줬고 뭐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어떤 지문들은 어떤 문제들은 그 어떤 기술도 안 먹혀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 굉장히 혼란을 느낄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네. 자, 그럴 경우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심화 강의에서는요, 무조건 다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되는 개념들, 자,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8강이에요. 문학 강의 4강, 그리고 비문학 3강, 쓰기 어휘어법 1강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강의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운문문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문문학 2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2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필수 개념들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문들 위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운문 지문을 읽는 방법. 자, 운문 독해의 1단계입니다. 자, 1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30초의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30초의 투자를 했다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작품을 읽을 때 개별 작품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보기에 힌트가 있다면 그 보기를 보고 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그렇죠? 보기가 주어지지 않는 작품들도 있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그 작품을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바로 기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운문 유형편 들어갈 때 했던 얘기가 있죠. 그죠? 자, 운문 독해 1단계는 이겁니다. 화자냐, 대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런 개념 막차 기억나시죠? 자, 화자냐, 대상이냐. 자, 무슨 얘기냐. 이 시가 화자가 중요시 되는 시인지, 즉, 화자가 중심이 되는 시인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대상이 중심이 되는 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은 제목을 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목에 어떤 사물, 대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경우 그게 중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다 썼겠죠. 자, 그러면 화자가 중요한 시와 대상이 중요한 시를 일단 우리가 대충 제목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자, 화자가 중요한 시다 라고 판명이 날 경우와 그리고 대상이 중요한 시다 라고 판명이 날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각각 있죠. 자, 첫 번째 화자가 중요한 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가 중요한 시처럼 보일 때는요. 자, 일단 화자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즉, 이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게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요. 자, 주로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시적 화자들은요, 굉장히 막 기쁘고, 그쵸, 막 즐겁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보다
특히 현대시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현실에, 암울한 시대 속에 처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어들을 찾아봅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뭐 어둡고 암울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게 될 거고요. 반대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좀 즐겁고 기쁘고 이런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고전시가에서 자연 속에서, 그렇죠?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을 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일단 화자의 상황은 그런 거. 지금 화자가 어디 있고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이 화자는 어떤 정서를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겠죠. 자, 정서는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아, 난 슬픔이 느껴져, 나는 기쁨이 느껴져, 이렇게 느껴서는 안 돼요. 느낄 수도 없고요. 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무엇보다도 표면에 드러난 시어를 통해서 정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따 선생님이 예시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시어를 통해서 정서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시를 읽고 나면 까먹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혹시 뭐 기쁨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뭐 서러움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시 속에 드러나면 무조건 그때그때 동그라미를 쳐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화자의 정서를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앞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면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도 쉬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간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얼마 전에 그 현장 강의를 갔었더니 어떤 친구들이 지문에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되는데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동그라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시에서는요,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정서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 화자의 태도를 파악합니다. 자, 이 태도는 주로 어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태도와 어조를 따로 공부하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원래 어조라는 것은 어떤 말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의 말투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공손한 말투로 얘기를 하고, 뭔가 좀 내가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항적인 어조로, 반항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듯이 시적 화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태도와 어조는 같은 것으로 놓고 동일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정해져 있죠. 자, 예를 들면 관조적이다. 자, 관조적 태도라는 게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찾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비판적, 냉소적, 풍자적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는데 관조적 태도? 자, 그리고 잘 많이 모르는 게 반성적 태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알려줄게요. 관조적 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화자가 그 상황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거네 저거는 저거네 말하지 않고요,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담담하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기서는요, 정서를 막 표출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 아니면 뭐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슬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상황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얻는 자신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바로 관조적인 태도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반성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쉽게 생각했을 때는 뉘우치는 거죠. 그죠? 잘못했어요. 이게 반성적인 태도잖아요. 하지만 뉘우침이 없이도 반성적 태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반성이라는 것은 되돌이켜 성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혹은 되돌이켜서 생각하면서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돌아볼 때, 이거 역시 반성적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뉘우치고 뭐 잘못했다 이런 말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의지적? 자, 의지적 태도는
이거는 정말 어조로서 판단 가능한 부분이죠. 자, 의지적.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어. 나 반드시 1등급을 받겠어. 자, 이런 의지. 자, 그러면은 주로 이런 것들은 어떤 어미들로 드러나나요? 자, 나는 이런 거 하리라. 1등급을 받고야 말리라. 이런 것들 있죠. 그쵸? 뭐 느낌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 자, 이런 식으로. 자, 의지적인 태도들. 요런 어미들로도 우리가 약간 추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뭐 체념, 뭐 포기하는 거고요. 그쵸? 풍자적, 해악적 이런 것들은 아, 이거 구분해야겠지. 그쵸? 자, 풍자와 해악은 공통점이 있죠. 자, 아, 해자란다. 자, 해악. 자,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웃음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웃음을 유발하는데 그 웃음의 성격이 달라요. 자, 풍자는 공격적인 웃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격적인 웃음이다? 무슨 얘기죠? 이 풍자는 대상이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어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럴 때 걔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풍자적 어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여러분이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풍자적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시대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게 맞는 설명이라는데 여러분이 못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웃기지? 이럴 때 정말 미치겠죠. 돌아버리겠죠. 그죠? 아니, 남들은 웃긴가, 이게? 아, 난 정말 안 웃겨. 내가 유머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웃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난 정말 이걸 보면 안 웃기단 말이야. 웃음이 없는데 이거 왜 풍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분명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도 어떤 시를 보면 웃음이 안 나요. 별로 웃기지 않아요. 우리의 유머 수준이 높은 걸까요? 아니죠. 풍자라는 것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할 때는 자, 이거를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대상을 희화화하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대상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이런 희화화 말고도요. 자, 풍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우의적 수법을 쓰는 경우. 자, 여러분, 우의적 수법 뭔지 선생님한테 예전에 배운 적 있죠? 까먹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우의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특히 뭔가 비판하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너는 이래서 나빠,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어떤 상황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를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의적 수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해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도 풍자가 되지만 웃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우의적인 수법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도 풍자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웃기지 않은데 이거를 풍자라고 하는 이유 해결됐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거. 아시겠죠? 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해악은 정말 웃음을 유발합니다. 네. 이건 정말 웃음을 유발해요. 풍자처럼 웃길 때도 있고 안 웃길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웃음은요. 자, 풍자의 웃음이 만약에 공격적인 웃음이다. 대상에 대한 태도 자체가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다. 그거에 비해서 해악은 어떻죠? 그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해악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자, 이 풍자와 해악은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으로 이걸 들어요. 그래서 뭐 골개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쵸? 자, 그 특징이 뭐냐?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학은 뭐 한의 문학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뭔가 고통이 많고 그쵸? 서러움이 많고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문학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것 속에서 고통, 뭐 서름, 뭐 한 이런 것들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웃음으로 견디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학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특히 서민의 삶이었겠죠. 양반들의 문학에서 풍자 해학은 별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서민들의 문학에서는요, 이러한 풍자와 해학이 많죠. 자, 왜냐하면은요, 자, 그들의 삶이 아무래도 양반들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서러웠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신분을 자기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들 속에서, 어때요? 웃음이 있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학적인 태도라는 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시 작품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작품을 보시면은요, 그 밑에 정의성의 눈 덮인 산길에서 라는 작품이 있죠. 자, 이 작품은요, 화자가 중요할까요? 대상이 중요할까요? 자, 일단, 뭐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화자가 중요하시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중요하겠죠. 아, 근데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제목을 봐야죠. 자, 제목을 보면 눈 덮인 산길에서 어떤 장소, 즉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상황을 나타내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눈 덮인 산길에서 이 화자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이 작품은 화자가 중요한 시입니다. 화자가 중요한 시니까 뭘 찾아줘야 된다? 먼저 상황, 그 다음 정서, 그 다음 태도를 찾아줘야 되겠죠. 상황은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어요. 제목에 이미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서를 찾아봅시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정서라는 것은 드러난 시어로서 찾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쭉 보니까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시어가 어디에 있어요? 쭉 내려오면.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면 어떤 말이 있죠? 괴로워라. 그래요.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에서 괴롭다고 했으면 화자의 정서는 괴로운 게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괴로워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울고 싶어라. 즉, 이 화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예요? 괴로움과 왜 울고 싶어요? 슬프니까. 그죠? 괴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뭐가 나오냐? 자, 닭그리. 어? 아까 선생님이 어조 중에서 뭐뭐리, 뭐뭐하리, 뭐뭐하리라 이런 것들로 끝나는 거. 뭐라 그랬죠? 의지적 어조, 의지적 태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닭그리. 자,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면은 새겨 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었던 거는 왠지 슬프고 괴롭고 이러니까 뭔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밑에 가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시에는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거죠. 자, 화자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시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 사이에. 그러나라는 시어가 있죠. 자, 우리 시 중에서요,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딱 중반쯤, 혹은 약간 끝부분에 그러나, 하지만, 이런 시어들이 들어가 있는 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 시는요,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의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앞에서는 뭐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체념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갈 수 없어. 그러나 지금 눈이 내려.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를 파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어져 있는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태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암울한 상황이지만 정말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15번 문제죠. 자, 15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조해 나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보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자, 이 시에서 시인은요. 어떤 꿈을 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이 뭐죠?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적극적인 연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연대를 이끄는 힘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계는 이러한 우리 이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안 온다는 거죠. 가만히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과 대결하는 능동적인 자기 실천.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대결에 대한 의지가 이 마지막에 닭끼리 새겨두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시는 뭐예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 현실 이런 것들을 살아가지만 어쨌든 희망하는 그런 공동체, 희망하는 미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시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시를 자세히 다 안 읽어본다 하더라도 필요한 말들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 아주 정말 기본에만 충실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화자가 중요한 시의 경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상이 중요한 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이 중요한 시다. 자, 이거는 주로 제목에 이 대상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상은 구체적인 어떤 시어로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 대상이 중요한 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대상이 지닌 속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자,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읽어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문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방법? 문맥을 통해 읽어내는 방법은 자, 이 대상을 수식하는 말, 수식어를 보고요. 이 대상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와 서술어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바로 예시 그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태도, 대상의 속성.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얘네들은요. 긍정적인 속성, 부정적 속성. 태도도 마찬가지죠.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로만 나눠서 봐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나와 있었던 작품인데요. 자,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연륜이라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 제목으로 주어져 있죠?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요. 15번의 보기를 읽고 나서 힌트를 얻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보기가 안 주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선생님이 정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지금 그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휘날려, 깔리는, 뭐 구름같이 피려던 뜻, 뭐 바다에 나려앉은 섬, 주름 잡히는 연륜, 불꽃 이런 것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어떤 시어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든가 이 시어들의 의미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대상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시어를 파악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겠죠? 자, 일단 보세요. 휘날려.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단어 중에 휘날려가 있습니다. 자, 이 휘날려. 이 뭐야? 휘날려가 뭐 어떻다는 거야? 수식어를 보면 되죠. 자, 앞에서 휘날려를 꾸며주는 말을 보니까 자, 뭐뭐처럼 휘날린대요. 뭐처럼? 꽃잎파리처럼 휘날린다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그 꽃잎파리는 어떤데요?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휘날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무너지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뭔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긍정과 부정으로만 나눠보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발 아래 깔리는, 이게 뭡니까? 자, 휘날려서 그 다음에 깔리는 건데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휘날려랑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겠죠? 얘도 역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 이 1, 2행이 최종적으로 꾸며주는 말이 뭐냐 하면 서른 남은 해야 이거예요. 자, 서른 남은 해, 30몇 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에요. 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뜻을 이렇게 막 피어 올린다. 뜻을 막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확장시킨다. 구름처럼 이렇게 올린다. 되게 좋아 보이지만 서술어를 봐줄까요? 자, 이 뜻은 날로 굳었대죠. 그쵸? 자, 굳어서 이것이 뭐가 됐다? 바로 연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뜻이 굳어버렸다. 뜻을 계속 피워냈어야 되는데 이게 피지 못하고 굳어버렸다는 건 얘도 뭔가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륜이라는 거는 뭐죠? 이런 부정적인 것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제목에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밑에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굵은 글씨로 된 게 바다에 나려앉은 섬이죠? 그죠? 자, 그럼 바다에 나려앉은 섬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서술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섬 가자. 자, 시에서 어디를 가자라는 거는 그곳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곳이 이상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섬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상세계니까 긍정적인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밑으로 또 내려오면 뭐가 있었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자, 연륜. 자, 이 연륜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서술어를 보니까 끊어버리고. 좋은 거면 끊어버려요? 아니죠. 간직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연륜은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밑에 줄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자, 나도 또한 불꽃. 자, 불꽃이 또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역시 이것도 서술어를 봐주세요. 불꽃처럼 어떻게? 살리라. 자, 보세요. 가자와 살리라 똑같은 거죠. 내가 여기로 가겠다. 이곳을 지향한다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모처럼 살리라. 라고 했을 땐 역시 이것도 화자가 추구하는 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불꽃처럼 살겠다라 그러면 불꽃이 나쁜 거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불꽃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5번 문제를 봐요. 자, 15번 문제에서 뭐 보기를 보면은요. 자, 이 연륜 보기의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연륜을 포함하는 이 시기의 시들에는 죽음의 이미지와 생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작품들은 묵은 역사와 결별 헤어지고 미래를 열어가려는 초월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자, 즉 뭡니까? 자, 여기에서 죽음과 생이라는 게 나왔는데 죽음은 부정적인 거고 생은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묵은 역사는 결별하는 거니까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니까 미래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번의 선택지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어들을 어때요? 우리가 긍정과 부정으로만 일단 나눠봤단 말이에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눈 것들이 긍정으로 우리가 판단한 거는 생과 그리고 미래 이것과 연결이 되어야겠죠. 부정으로 파악한 거는 뭐예요? 죽음 그리고 과거의 묵은 역사 이걸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 연결이 잘못된 거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시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어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 정도라는 얘기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앞뒤에 있는 수식어와 서술어들을 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자, 뭐 그렇게 살겠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뭐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요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중요한 시와 대상이 중요한 시로 먼저 나누고, 화자가 중요할 땐 이렇게 하고 대상이 중요할 땐 이렇게 해라 라는 운문 독해의 1단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쉽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1단계를 잘해야 기본적으로 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운문 독해 2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일단, 아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자, 표현 기법, 그리고 시상 전개. 자, 이런 것들이 꼭 한두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쵸? 예전에는 이거 따로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요즘 보는 시험들은 따로 안 물어봐요. 이것들이 선택지로 적절하게 섞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자, 뭐 표현 기법이든 시상 전개 방식이든 간에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개념이 있어야만 봤을 때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봐봐야 정말 또띠또띠하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고 문제를 풀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자주 나오는 시상 전개 방식과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 기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표현 기법과 관련해서 바로 선생님이 예시 작품을 하나 보면서, 그쵸? 우린 지문에다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보면서 중요한 표현 기법들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편에 나와 있었던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들국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다른 거 말고요. 표현 기법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마다 단풍만 절이 고우면 뭐 헌다요? 자, 뭐 헌다요? 이게 뭐예요? 뭐 헌다요? 일단 표준어는 아니죠. 그렇죠? 표준어 아니고 얘는 그럼 뭡니까? 사투리 뭐 또는 방언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뭔가 아나운서가 쓰는 말이라거나 아니면 책에 쓰는 그런 어투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말하는 그런 어투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구어체, 구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죠. 자, 이런 걸 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쵸? 뭔가 현실이랑 동떨어져 보이지가 않고, 실제로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사투리나 구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뭐 현장감을 줄 수 있다. 요런 거 같이 함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행을 보니까 뭐 한다요? 또 나왔는데요. 자, 일단 한 번 했던 말이 밑에서 또 반복이 됐다. 반복이죠. 그쵸? 자, 반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강조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 뭐 한다요? 뭐 한다요? 여기뿐만 아니라 밑에 계속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뭐 한다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정서일까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우면 뭐해? 저렇게 아름다우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표현법을 알려줄게요. 자, 뭐 한다요? 이거는 사실 물음표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고우면 뭐 하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 할까? 뭐 하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저렇게 고와서 뭐 해? 저래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다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것.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리적 표현, 서리법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볼게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자, 이거 보니까 단순히 뭐 한다요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어때요? 좀 이렇게 줄을 나눠놔서 그렇지? 똑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대꾸죠. 똑같은 문장 구조를 나란히 쓰고 있는 걸 대꾸라고 하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비슷한 구절을 병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치라는 말은요.
자, 병치라는 말은 나란히 위치시키다, 나란히 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꾸라고 나오면 이제 여러분 대꾸는 웬만큼 찾아야죠. 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 대꾸가 다른 말로 바뀌게 되면 못 찾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 대꾸 어떤 말로 바뀔 수 있다? 유사한 구절의 병치. 자, 이런 용어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출이잖아요, 이거. 이 기출 개념이잖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계속 볼게요. 자, 산 넘어 저산 넘어로 산 끊어도 다 도망가 불고, 자, 도망가 물고, 이것도 역시 사투리죠. 그렇죠? 자, 산 아래 집뒤한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됐어요. 왜 계속 그럼 뭐 하냐? 그럼 뭐 하냐? 그럼 뭐 하냐? 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무 소용없다. 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 당신이 오지 않는 어떤 화자의 상황이 있고 그에 반해서 고운, 아름다운 자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어때요? 아름다운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얘가 안 아름다우면 괜찮은데 얘가 아름다워질수록 어떻죠? 이 사람의 상황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화자의 상황과 혹은 화자의 심정과 자연물을 대비하고 있다, 뭐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뭐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방법이 쓰이고 있고요. 자, 초생딸만 그대 얼굴 같이, 자, 초생딸 그대 얼굴 같이, 이게 뭡니까? 직유죠. 그쵸?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그래서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인듯 인양처럼 이런 거 쓴 거. 이 작품에는 직유적인 표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법이 사용된 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 한 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얘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뭐 같이 해서 우리는 직유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요,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 뭐 허연 서리, 뭐 하얀 들국, 이런 식으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색채 이미지라는 건 색깔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들 뭐 있었죠? 일단 사투리 구어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복 있었고요. 대꾸, 다른 말로 비슷한 구절의 병치라고 했고요. 서리법 사용이 됐고요. 그죠? 지금 여러분 지금 눈으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다 쫓아가고 계시죠? 이거 어디 어디다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직유법. 그리고 자연과 화자의 어떤 그 상황의 대비,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해준다면, 자, 이 시는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나요?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에서 너라든가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시를 듣는 청자가 됩니다. 실제로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경우처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상의 청자라도 설정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람한테 말을 하듯이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대화체로 되어 있다. 청자를 설정했다는 것은 이 청자에게 말을 건다는 뜻이고,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화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체하고 대화하고 구분할 수 있죠, 이제? 자, 대화체와 대화의 차이는 뭡니까? 대화체는 어투 자체가 말을 건네는 식으로 되는 거고요. 대화라는 거는 실제로 한 작품 안에서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한 명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두세요. 대화체와 대화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문제는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C.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뭐예요? 감각의 전이죠. 예를 들면 뭐 날카로운 호적 소리가 뭐 소매에 스민다, 옷소매에 스민다 이런 말이 있으면 호적 소리, 피리 소리거든요. 피리 소리라는 거는 귀에 들리는 건데 마치 그게 이렇게 물처럼 소매에 스며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원래는 청각,
소리인 것을 스며든다라고 해서 촉각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지금 그런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없죠. 아시겠죠? 공감각적 이미지는 선생님이 개념 막차에서도 다뤘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과 시상 전개 방식에 관련된 거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 개념 정리한 거를 봐두시고 다른 시들을 볼 때도 그냥 읽지 마요. 배운 것들을 적용해가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들국을 읽었듯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단계는 뭐냐면은요. 자, 이거는 뭐 쉬워요. 3단계. 보기를 이용한 감상입니다. 자, 보기를 이용한 감상.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던 거죠, 우리가. 30초의 투자를 한 이유도 사실은 이거였죠. 보기에는 항상 그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힌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힌트를 가지고 시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시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기 가지고 뭐시안 읽고도 바로 답 찾아내고. 이런 팁들은요, 선생님이 이 교재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D-100 특강에서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요거 말고 다른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 이 보기 안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요. 바로 우리 그 신계영의 전원사시가라는 연시조가 하나 있었고요. 이 작품에 딸린 문제들 중에 자, 연시조에 관련된 보기가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면은요. 자, 연시조를 이루고 있는 각 작품들은 유기적 체계의 일부이다. 자, 무슨 얘기냐? 시조는 원래 초장, 중장, 종장. 이게 하나의 작품입니다. 세 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근데 이거를 한 수라고 말하죠. 시조 한 수. 그런데 이게 시조 한 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가 모여서 하나의 큰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수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연 개념으로 볼수 있잖아요. 이거를 연시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시조라는 거는요. 어쨌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작품의 각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연시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체계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작품들은 상호 연관된 언어적 표현. 자, 상호 연관된 언어적 표현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비슷하거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똑같은 위치에 항상 똑같은 말들이 나오게 되면, 아, 얘네들이 하나의 어떤 형제들이구나, 하나의 어떤 가족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관계 통일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네 계절을 순차적으로 노래한 사시가라는 작품인데, 자, 이러한 연시조의 특성 속에서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순환적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지문에서는요, 연시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우리가 17번 문제가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아헤야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라든가, 그죠? 각 똑같은 부분에 항상 아헤야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통일성이 부여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초장과 중장에는 각 계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종장에는 뭐, 삶의 모습이 계절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마지막 날과 처음 시작을 연결 지음으로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환되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요런 거는 다 됐어요. 그죠? 그리고 뭐 4번은 각 계절 내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이거는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답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보기에서, 보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서 이렇게 어떤 문학 이론적인 개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 지문에서 끝내지 말고 이 개념을 다른 데로 끌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어디로 끌어갔냐? 우리 실전편에 나와 있었던 다른 그 조존성의 호화곡이라는 작품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기에서 봤던 연시조의 특징이 뭐였죠? 어떤 반복을 통해서, 그죠? 즉, 서로 관련이 있는 언어적 표현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성을 부여한다.
요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우리가 다른 연시조에서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얘도 연시조니까 분명 이러한 연시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딱 봤을 때 방금 봤던 그 전원 사실과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아히야가 있죠. 그쵸? 그래서 각 연의 시작 부분에 아히야가 나와준다라는 거, 아히야가 반복된다는 거. 자, 이게 먼저 제일 처음으로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요. 자, 이거는 여기 이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에서도 접근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초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의 초장을 보시면은요. 서산에 날 늦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보시면은 동쪽 시내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의 또 초장을 보시면은 남쪽 밭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수의 초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북곽에. 즉, 무슨 얘기죠? 시상의 전개가 뭐에 따라서 동서남북, 뭐 여기는 서동남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상의 전개가 이 네 가지 방위에 의해서 동서남북의 방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네 개의 수가 각각 독립된 서로 다른 작품들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두 개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내용상으로도 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앞에 전원사시가에서 어떤 내용적인 특징을 발견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수의 중장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중장 보면 밤지난 고사리가 하마 아니 자라시라, 뭐 또 기나긴 낙대 갈고리 없는 낚싯바늘 메었으니, 뭐 서투른 따비를 누구와 마주 잡으려뇨, 뭐 대치한 얼굴에 달빛을 실어오니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전원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각각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술 취해가지고 뭐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농기구를 잡고 농사를 짓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삶의 모습이 중장에 나와 있게 되죠. 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종장을 한번 봅니다. 자, 각 수의 종장들을 보게 되면, 자, 마지막에 내가 이 푸새가 아니면, 즉 풀들이죠, 그렇죠? 고기 같은 건 없지만 이런 풀들, 뭐 채소들 이런 게 아니면 아침 저녁을 뭘 먹고 지내겠냐? 또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가 흥겨워서 그런 거야. 자, 또 세 번째 연을 보면은요, 자, 성세 궁경도 역구는 이신이라, 이거는 뭐죠? 내가 이렇게 막 즐겁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다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희황상인은 태평성대와 똑같은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종장들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풍류와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들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도 역시 통일성이 부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뭐 하나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자면요, 뭐 거두어라, 뭐 차리어라, 뭐 죽조반 다오,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어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자, 화자가 중요한 시와 대상이 중요한 시 나눠가지고 보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표현과 시상전개 방식, 이거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일단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는 보기를 읽고 문제를 푸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정말 수많은 노력을, 수많은 연습들을 해왔지만 중요한 거, 보기에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와준다면 그 개념을 다른 작품에 적용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만 여러분이 연계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비슷한 지문들끼리 묶어서 또 지문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